대리님, 다음 달에 결혼하신다면서요. 축하드려요. 고마워. 근데 코로나 시국에 결혼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 아이, 당연히 하셔야죠. 근데 신혼집은 구하셨어요? 대출 받아서 살까, 전세로 들어갈까 생각 중이야. 고민되시겠네요. 근데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던 전세로 가던 연말정산 공제 받을 수 있는 거 아시죠? 빚내서 집 사는데 세액공제를 해준다고? 어떻게 하는 건데? 그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세안남한테 물어봐요. 세안남! 세안남! 도와줘! 국세청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행을 맡은 김규준입니다. 초급편, 중급편은 잘 마스터하셨을 거라고 저희가 믿고 조금 더 고급진 내용들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옆에는 또 도움 말씀에 세안남 이도훈 조사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움 말씀? 도움 말씀. 네, 굉장히 자기애가 깊으시네요. 이름이 도훈이라고. 네. 안녕하세요. 국세상담센터 세안남 이도훈 조사관입니다. 연말정산에 대해서 드디어 고급편까지 왔는데 여기는 얼마나 또 고급지게 가는 겁니까? 네, 여러분들이 좀 더 어렵게 느끼시는 분야죠. 바로 주택자금공제와 연금계좌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택, 벌써 사실 좀 뭔가 거리감이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주택과 관련된 공제도 굉장히 종류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택은 우리가 사는 집을 얘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자, 이 주택자금공제는요, 이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그러니까 청약저축과 관련된 내용이죠. 네. 그리고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이 전세자금대출과 관련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월세액세액공제, 그리고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고급편 해당되는 절세 팁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청약 바로 가시죠. 네, 주택 마련저축 소득공제, 그러니까 네. 이 청약 저축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이 근로소득자로서 총 금액이 7천만 원 이하에 해당이 돼야 되고요. 연봉 7천 이하.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해당 과세기간 중에 이 무주택 세대의 세대 주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납입한 그런 주택 마련 저축 그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이 납입액에는 한도가 있는데 바로 연간 240만 원까지에 대해서만 소득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40만 원이 한도인데 거기서 지금 40%를 때리니까 이게 지금 96만 원이거든요. 96만 원. 이 소득 공제액은 잠시 후에 살펴볼 이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 공제액과 이 주택 마련 저축 소득 공제 이 두 가지를 합해서 300만 원까지만 네,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연간 240만 원이 한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내가 뭐 1000만 원을 집어넣었다 하더라도 어쨌든 한도는 240만 원이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여기까지 생각을 같이 하시면서 좀 이제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것보다 저는 여기를 좀 더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 게 추징 사유가 있어요. 자, 이 저축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를 하거나 혹은 이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한 그런 주택에 당첨돼가지고 해지한 경우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 납입금액 누계액의 6%에 해당되는 금액이 추징이 되는데요. 자, 물론 추징 예외 사유가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어떤 사유가 됐든 추징은 웬만하면 피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네, 좋을 수 있겠습니다. 네, 추징을 피하는 것도 오히려 그 절세 전략 중 하나죠. 이렇게 이제 주택 청약과 관련된 내용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드디어 이름조차 길어서 여러분들이 한 번에 발음을 외우기도 어려운 그런 이제 공제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 공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원금이나 이자. 네. 자, 이 상환액에 대해서 적용되는 소득 공제 항목입니다. 이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 공제 얼마나 받을 수 있습니까? 네, 이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 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전에 방금 말씀드렸던 그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자, 이 소득공제액과 합해가지고 300만 원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청약저축으로 96만 원을 풀로 받았다라고 하면 이 항목에 대해서는 204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아, 네, 맞습니다. 자, 이 소득공제액이 204만 원이 나오게 하려면 원리금은 얼마를 상환을 해야 될까요? 510만 원 같은데요. 이거 보신 거 아니에요? 이 원리금 상환액의 40%가 소득 공제액이 나오고요. 네. 그럼 원리금 상환액 곱하기 40%가 204만 원이 나오려면 204만 원에 40% 나누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510만 원이 나오게 되는데 네. 만약에 이 원리금 상환을 한 600만 원 했다.
그럼 600만 원 전체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겠죠. 그렇습니다. 510만 원까지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 그러면 반면에 이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자체가 없었다. 그러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얼마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일단 최대 300만 원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 300만 원에 또 40%를 나눠야겠죠. 맞습니다. 그러면 원리금 상환액이 750만 원입니다. 진짜 빠르네요. 네. 그래서 이 원리금 상환액이 750만 원까지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왜 굳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여기에는 얼마를 상환하고 여기에는 얼마를 납입하고 이런 절세 전략이 수립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중요하니까 조금 복기해보면서 잘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월세로 일단 지금 주거를 하시는 근로자분들이 굉장히 또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분들에 대한 세액공제도 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월세액 세액공제, 연세, 사글세를 제주도 사투리로 뭐라고 할까요? 글쎄요. 진짜 모르겠네요. 자, 우리 제주도 사투리로는 죽어지는 세라고 합니다. 죽어. 죽어지는 세. 죽을 것 같은 세. 아, 죽어지는 세? 네. 뭐 막간을 이용해서 제주 사투리를 한번 홍보를 네, 했고요. 우리말 나들이 좋았습니다. 자, 이 월세 세액공제 특징이 뭐냐면 이 간소화 서비스에서 대부분이 조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증빙서를 좀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스스로 이 회사에다가 직접 제출을 하셔야 된다. 직접 꼼꼼히 챙기면 챙길수록 조금 더 슬기롭게 조금 더 많은 13월의 월급을 받아갈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근로소득자 본인의 그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에 해당이 돼야 되고요. 네. 당연히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세대원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이 해당 거주자의 그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을 했고 월세액을 근로자 본인이 냈다면 아, 대신 네, 대신 냈다면 그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해야겠죠. 이런 부분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의 또 끝판왕이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 공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이 근로소득자가요. 이 무주택이거나 혹은 1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세대원에 해당이 되면 되고요. 네. 그리고 해당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기준시가가 5억 원 이하에 해당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을 해서 차입을 했다. 네. 그리고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상환한 것. 바로 그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1주택이 해당된다고 했는데 그 1주택에 그럼 보유하고 있는 시점은 어디로 봐야 됩니까? 아, 네. 그 기준이 바로 과세기간 종료일입니다. 12월 31일. 네. 자, 예를 들어가지고 이 과세기간 중에는 계속 2주택이었어요. 네. 그런데 만약에 뭐 예를 들면 12월 달에 이걸 양도를 했어요. 한 주택을. 12월에 팔았어, 하나를. 예, 그러면 네. 12월 31일 현재 만약 1주택이다.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아...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인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랑요? 뭐 배우자라든가. 아, 배우자라. 이렇게 반반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저당권 설정과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네, 그 부부 공동명의의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을 하고 본인 명의로 차입을 하고 본인이 이자를 납입을 했다. 네.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 또 증빙 서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따로 준비를 해야 될 서류는 이 주택의 소유자나 그리고 이제 주택 가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네. 바로 주민등록표 등본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대출계약서 사본도 필요할 것이고 네. 그리고 개별 또는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주택가격 확인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물 등기부 등본. 이 소유자를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 잘 챙기셔가지고 회사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은행에서 이렇게 또 절세 상품이라고 연금 저축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걸로 요즘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뭡니까? 이거 절세 상품입니까? 네, 절세 상품이죠. 예, 그 연금 계좌 세액 공제라고 하는데요. 네. 그 연금 저축과 관련된 그 연금 저축도 이 연금 계좌의 하나예요. 네. 그래서 이 연금 저축 등에 납입한 금액의 12% 또는 15%가 세액 공제가 되는. 이것도 그럼 한도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 한도 없을 수는 없겠죠. 네. 당연히 한도가 있고요. 일단 그 총 급여액 그 금액하고 나이에 따라 가지고 각각 다르거든요. 좀 복잡해요. 네. 화면을 한번 보실게요. 네. 자, 저는 이 중에서 이 종합소득 금액이 1억 원 이하이고 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이 1억 2천만 원 이하이면서
50세 미만인 경우 이 부분을 가정을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한도액을 구할 때는요, 이 연금저축계좌 납입액하고 그 다음에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나누어서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네. 자, 이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에는 400만 원까지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연금저축계좌 납입액하고 그 다음 퇴직연금계좌 납입액 그 합계액은 7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좀 사례를 적용해 보면서 봐야 더 좋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왔죠. 네, 예. 좋습니다. 자, 연금저축은 200만 원 납입했잖아요. 네. 근데 한도가 얼마죠? 한도가 400이죠. 400이죠. 400만 안 되니까 200만 원 전체 인정. 오케이. 그리고 퇴직연금 500만 원 납입을 했죠. 네. 그러면 200만 원에다가 500만 원을 합하면 700이죠. 예. 근데 그 합계액의 한도액이 700만 원. 네. 700만 원 이하기 때문에 700만 원 전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네. 자, 그럼 네 번째 케이스를 한번 봐볼게요. 네. 자, 연금저축이 500만 원 납입을 했잖아요. 네. 근데 한도는 400이죠. 그렇네요. 그래서 500만 원 전체는 안 되고 400만 원까지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아... 자, 그리고 퇴직연금은 200만 원 네. 납입했으니까 연금저축 400만 원에 퇴직연금 200만 원을 합하면 600만 원이잖아요. 아... 700만 원 이하기 때문에 전체 600만 원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지금 세액공제 비율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세가 많이 될 것 같다는 예상이 들어요. 네, 그런데요. 그거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 어떤 사유가 발생을 해가지고 뭐 급전이 필요해서 뭐 그 이전에 갑자기 중도해제를 해서 연금 외의 형태, 그러니까 일시금으로 네. 수령한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일정 예외 사유를 제외하고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과세돼버립니다. 한 줄 요약을 하자면 일단 연금저축을 할 거면 중도해지는 절대 하지 말자. 그렇죠. 당연합니다. 네, 예.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네. 네, 이렇게 또 초스피드 연말정산 저희가 고급편까지 달려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초초초 고급 영상을 원하신다면 저희가 아주아주 한땀한땀 찍어드렸던 연말정산 풀 시리즈를 한번 보고 오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저희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